안녕하세요. 마우스 수리 라윤테크입니다. 오늘 오전에 입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애니에어 MX 마우스 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집게 인두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적출할 거고요. 잔납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하코 809 디솔더링 건을 사용할 거고요. 인두 같은 경우에는 웰러 WR2 WB80 펜슬을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나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트를 먼저 떼어내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피트 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애니어 MX는 배터리가 두 개를 수납할 수 있지만 하나만 넣어도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마우스고요. 배터리 홀더에 있는 스티커 속에 나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스티커를 살짝 드러내고 작업을 해도 되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사만 살짝 빼내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손상을 위해서 스티커를 드러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다른 마우스에 비해서 수리의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이고요. 네, 마우스 내부는 깨끗하고 적용된 스위치는 GP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마우스 수리의 기본은 고객님의 요청이 아니면 동일한 스위치로 작업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교체 진행될 수 있지, GP 스위치고요. 지금 이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좌우 클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우스로 일단 스위치를 교체하면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집게 인두의 경우 페이스사의 제품으로 상당히 성능이 좋은 집게 인두입니다. 네, 스위치 두 개의 적출이 간단하게 끝났고요. 잔납 제거 후에 새로운 스위치를 이식하겠습니다.
네, 스위치 적출이 깔끔하게 끝났고요. 일단 내부에 있는 먼지 제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쌓여있던 먼지 깔끔하게 제거됐고요. 새로운 스위치를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위치 이식하면 모든 증상은 개선이 되고 납 같은 경우에는 크림 솔더를 이용한 SMD 타입 스위치 붙이는 데는 크림 솔더를 사용합니다. 일정량의 납이 도포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스위치를 붙이겠습니다. 네, 애니어 MX 새로운 스위치 이식이 깔끔하게 마무리됐고요. 나윤테크는 첨단 수리 장비를 이용해서 마우스에 최소한의 데미지를 주고 수리를 완벽하게 진행합니다. 가벼운 수리고요. 애니어 MX 수리가 다 완료가 되었네요. 스티커는 이대로 다시 밀어 넣어주면 클릭 감각은 새 스위치를 교체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마우스의 클릭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수리가 완벽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로지텍 애니어 MX 마우스의 수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